회장님, 집에 다녀올게요. 동생한테 전화가 왔는데 엄마 일로 아빠가 많이 상심해 계신대요. 그래, 다녀와. 잠시만요. 엄마. 회장님. 할아버지는 저에게 엄마였고 아빠였어요. 할아버지 손녀로 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다음 생에도 할아버지 손녀로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한동안 집에 와 있게. 경애가 두 번 다시 저런 미련한 짓 하지 않도록 자네가 지켜봐. 네. 이제라도 집에 가보지. 그러나 가족들이 크게 근심하고 있다면서. 병원에서 무사하다고 그래서 데려온 거니까 뭐 걱정하지 마라.